동호회 활동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동호회는 이제 저희 장어낚시 동호회 가지고 홀리피싱 장어낚시 동호회 운영하고 있고. 홀리피싱. 예. 지금 양남 사거리 쪽에 이제 뭐 본부 사무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낚시 채비, 믹질, 그다음에 강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. 장어낚시 동호회예요? 네. 이제 한강에서 초보 낚시 이렇게 낚시꾼들 오시면은 저희가 네. 같이 이제 동행 추천해가지고 그 1인당 한 마리씩은 손맛을 보게 해드리고 아 코치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특별하게 그러면은 장어낚시 이렇게 이제 릴로 네. 하는데 특별한 노하우 몇 가지만 좀 공개해 주시면. 노하우라고는 따로 없고 바닥 네. 지형을 얼마나 잘 아냐예요. 아, 그 지형? 예. 바닥은 이제 캐스팅을 해서 네. 바닥에 안착이 되면 거기서 스톱을 하는 게 릴을 이제 라인만 잡아 텐션을 주고 이제 감아 놓는 게 아니라 네. 이제 던져가지고 바닥을 긁다 보면 이렇게 턱 봉돌이 턱턱하고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. 자갈바 쪽이나 골바 쪽이 네. 그 다음에 뻘바 쪽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봉돌이 걸린다는 거죠? 네, 봉돌이 이제 따라오면서 이렇게 때려주는 그런 쪽이 있는데 거기서 거의 안착을 시켜요. 그러면은 최단시간에 입실을 보여주겠습니다. 그러니까 캐스팅을 몇 번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실질적으로 저희 초보 회원님들 발표드리는 거는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캐스팅이거든요. 캐스팅부터 일단은 발표드리고 네. 그 다음에 미끼 운영법, 그 다음에 바닥 지형 운영법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하죠. 보통 한 장어낚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일주일 마스터 하면 거의 기본은 쫓아온다고 보세요.